선물이야. 내가 이거 찾느라고 죄 한번 짓겠습니다. 선녀 씨를 사랑합니다. 선녀 누나, 요새 왜 이렇게 깨작대면서 먹어? 누나답지 않게? 아, 나 배가 안 고파서 그런데. 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데. 고향이 그리워도 조금만 참아. 엄마가 노력하고 있어. 그런 거 아니야. 그럼 너 무슨 일 있어? 응? 아니, 어제 나 새벽에 라면 왕창 끓여 먹었거든. 그래서 그래. 어쩐지 밤새 잠 안 자고 부스럽대더라니. 선녀 씨. 네. 전에 물어봤던 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? 아, 그거요. 곧 돼요, 곧, 곧. 아, 나 너무 많이 먹었다. 아, 씨, 배불러. 그거 먹을게요. 다 많이 먹어? 응. 아니, 식사 시간이면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까지 있던 언니가. 형. 혹시 선녀 씨한테 시켰다는 일 그거 회사 일이야? 어, 뭐 비슷한 거야. 리아는 뭐 하고 있을까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정미, 정신 차려. 너 이번에 성적 떨어지면 너 연습생 이거 보고 다 끝나. 어, 정신 차려, 정미. 다음 주는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까지. 아, 미치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냐. 세 번째 결혼이야. 사람들은 많이 안 불렀어. 아. 뭐 먹고 살일 났다고 가위바위보 3세 판다니고 결혼을 3세 번을 하냐. 아우, 발 들어. 발 들어. 아우, 자기야. 그 위미미미 시끄러운 것도 조금 있다 하면 안 될까? 나 지금 막막 아련도는 타이밍이야. 곧 있으면 내 세상신 나올 판이구만 그래. 네가 해. 네가 협조해. 몰라 몰라. 자기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서 내 얘기 좀 들어볼게요. 나 막 가슴속에 담아두기에는 내 추억이 너무 무겁다. 막 헤비급이야. 무슨 얘긴데? 내 사랑? 차라리 노래해. 그건 들어줄만해. 아, 자기야, 들어보지도 않고 왜 그래? 안 좋아서 그래. 뭐가? 느낌적인 느낌이. 자기야, 자꾸 내 거 자꾸 갖다 쓰면 정말 막막막 곤란하다. 시끄러. 그냥 조용히 해. 알았으니까. 근데 뭐, 내가 들어주면 뭐 줄 건데? 보아, 자기한테 정말 너무 섭섭하다. 우리 사이에 뭐 거래 오가고 막막 그런 사이였어? 넌 왜 나 이래야 돈 주는데? 그거랑 이... 아유, 알았어, 알았어. 하루 휴가 줄게. 아따. 시작해봐. 나 금보아, 막 푸릇푸릇한 20대 때 이야기야. 30년 전 얘기야? 자기 이제 얘기하는 건 나한테 대꾸 앞으로 안 한다. 그러니까 20대 때 이야기야. 당신 아닌 미군 PX를 그만두고 망대 치킨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였지. 아, 지금처럼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동네에선 제법 맛집으로 통했었더랬지. 치킨 왔습니다. 저 운전 학원에서 배웠죠?